환자분께서 그 동영상 강의 목적으로 촬영하는 거를 허락을 해주셔서 찍는데요. 그 일주일 전에? 네, 다친 전에. 일주일 전에 좌측 안쪽을 접지르는 염좌로, 로컬 거쳐서 오셨는데, 이제, 그러면 우리가 앵클 스프레인이잖아요. 그때 이제 감별해야 될 질환이 몇 개가 있습니다. 보면, 여기 보면 AITFL. 여기 AITFL을 이렇게 지그시 눌러봐서, 익스터널 로테이션 인저리가 있는지, 즉, AITFL이, 인저리가 있는지 확인해 봤는데, 환자분은 없었어요. 그럼 이분은, 아, SER, 즉, 그, 로테이셔널 인저리는 아니구나. 그 다음에 쭉 와서, 팁의 끝이나 약간 뒤로, 여기를 눌러봅니다. 그러면, CFL이 이제 피블라 인서션이죠. 그래서 여기에 딱 눌러보면, 괜찮으면, 아, CFL의 피블라 인서션은 괜찮구나.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 앞으로 조금 와서 이제 피블라의 팁에서 엔테리어 쪽을 여기를 지그시 눌러보면 여기가 아프죠? 여기, 예, 예, 여기가 아파요. 그러면 아 피블라의 ATFL의 피블라 인서전에 인저리가 있겠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다수에는 ATFL 인저리가 있으면 이 피블라 인서전 여기서 끊어지지만 드물지 않게 여기 탈라 넥바디 정션, 넥바디 장선에서 끊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어벌전 프랙처가 생기는 경우인데, 여기를 지그시 눌러봐서 이제 통증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하는 거예요. 여기는 괜찮으세요? 네. 그러면 이 환자분은 AITFL 괜찮고, CFL 괜찮고, ATFL 피블라 인서전이면 전형적으로 플란타 프렉션에서 약간 인버전 되면서, ATFL 피블라 테어가 되는 겁니다. 거기다 또 하나. 사이너스 탈시. 여기 사이너스 탈시를 쭉시 눌러서 좌우가 차이가 있는지 보는 거예요. 이거는 괜찮으세요? 네. 괜찮으면은 서브탈라 인저리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순발력이 있으신 분들은 접질리면 바로 발을 떼거나 아니면 본인이 그냥 자빠집니다. 그러면은 프랙처나 포더 인저리가 없는데 이제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순발력이 좀 없거나 아니면 진짜로 확 체중을 전체를 딛거나 그러면 이제 발목이 돌아가거나 그러면서 좀 더 심한 인저리를 입는 거죠. 그러니까 순수하게 ATFL의 피블라 인서전에 이제 테어를 보이는 건데요. 또 하나 사이너스 타시 인저리 여기 이제 꾹 눌러가지고 페인이 텐더니스가 있다. 그러면은 서브탈라 인저리를 의미하는 것이면서 그때는 CFL의 피블라 인저리도 같이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 피블라 팁을 꼭 이렇게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다행히 환자분은 없고요. 그래서 그에 대한 초음파 검사와 그 소견을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